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은 예스타리 예스 블랙프라이데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그래서 스토커즈는 비슬로우와 함께합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현명한 소비하셔야 되니까요. 자, 그럼 비슬로우가 준비한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이벤트 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되게 다양한 이벤트들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우선 제일 먼저 할 거는 바로 럭키박스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선 럭키박스인 슬로우박스가 199,000원에 판매가 되는데요. 여기엔 EFW 아우터 1, 상의 1, 하의 1 이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때 아우터는 코트나 패딩이 하나 무조건 들어간대요. 199,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나쁜 거 나오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지만 최소 30만원 이상의 제품들이라는 거, 그리고 최대 100만원 이상의 제품들도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100만원 이상짜리가 럭키박스엔 아우터 1, 상의 1, 하의 1 이렇게 똑같은 구성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아우터 1이 이스트로그나 트레이트 제품이래요. 이거 걸리면 완전 개꿀이지. 이런 랜덤박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랜덤박스 참여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Stalkers. 첫 번째 할인가는 EFW 및 캐리오퍼 제품들이 20%에서 40% 할인에 들어가는데요. 가격 때문에 장바구니만 담아주셨다면 이게 들어갔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의 수고를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거 사면 이쁠 것 같아요 좀 추려봤습니다. 제 첫 번째 추천은 비슬로우 퍼플 제품이에요. 이 REFW 제품인데 탁한데 이렇게 유틸리티한 포켓들이 귀염뽀짝하게 빡빡빡 달려있는 거.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거 미리 앞서 한번 강조드릴게요.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디자인이 좀 센 감성은 할인받아서 구매하는 게 혹여나 내가 안 입어도 아 그래 나 할인해서 샀으니까 라는 핑계를 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음 추천되면 제가 조금 요즘 밀고 있는 아 요 패딩이 이쁘더라 한 섹션이 나뉘지 않고 후드가 달려있는, 그래서 요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보고요. 저는 요 그레이 컬러감이 굉장히 이뻐 보이더라고요. 다음 추천 제품은 어쩔 수 없어요. 날씨가 추워지기 때문에 나는 또 이제 추위를 좀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헤비 아우터를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일할 때 뭔가 돈 굳는 느낌은 비싼 거를 살 때 동일한 할인율을 봤을 때 네이징이 약간 뭔가 돈이 할인이 더 꺾였잖아. 결국에 돈이 많이 나가는 거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 헤비다운 파카인데 네이비 색상. 조금 유행에 안 타고 싶다, 크롭한 패딩이 난 좀 싫다 하신다면 요 제품 추천드릴게요. 요 제품은 기장감이 엄청 크롭하게 나온 제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행을 탄다라는 느낌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난 크롭한 게 조금 어색하고 나 솔직히 엉덩이 시려 하신다면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코트. 시티보이 무드 맛의 옷을 많이 구매를 쭉 해오셨다면 요런 큰직 어벙한 더블 코트 하나 장만해주시는 것도 그냥 시티보이에다가 탁 얹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감이 엄청 긴 제품이 아니라서 키장남 분들께서도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오! 여기 일반 요 스타일링 요분 오! 요분 옷 잘 입으셨네요.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에다가 이렇게 매칭해주시면 얼마나 사심이 그득그득 담겼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눈독자였던 제품은 바로 체커보드의 모헤어 니트 가디건. 요 제품이 컬러감도 여러분께서 입으실 만한 체커보드 컬러감이라서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포인트 가디건이 난 아직 없다 하신다면 요 제품도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뚜루빠뚜루 하면은 5만원대에 계시고 제가 이제 추가 할인 것도 알려드릴 거니까 끝까지 봐요. 어머 요 브라운도 이쁘다. 컬러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운 옷장을 많이 사셨다면 브라운으로 가시고 데님과 매칭을 했을 때는 아 요거 참 이쁘겠다 생쥐 데님이랑. 그리고 니트를 하나 더 봤는데요. 모헤어 V넥 니트예요. V넥 니트를 좀 헐렁하게 입으시고 안에다 라운드 티셔츠를 레이어링 해주면 그렇게 약간 꾸안꾸 느낌을 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V넥 니트 나는 솔직히 잘 어울리지 않아요 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라운드 티셔츠 입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라운드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할인된 가격 5만원대에 겟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신상 아니셔도 된다, 나는 오히려 가격이 더 착한 게 좋아 하신다면 비슬로우 블랙 슬로우데이 아울렛관이 따로 있습니다. 최대 7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아울렛. 물론 여러분들이 쭉 둘러보시는 걸 제일 추천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린 거 두 제품만 뽑아보자면 요요 20FW 벤티 게데스 다운 파카 블랙. 요 제품이 퀼팅 처리가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저는 이렇게 미슐랭 느낌 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가 나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일반인 분들이 찍어주는 착샷 너무 좋다. 그래서 요 제품도 추천을 드리고요. 무난한 컬러로는 블랙을, 아니면 그레이 컬러도 있긴 하네요. 그리고 가볍게 집 앞에 편의점을 휙 갔다 올 때는 이렇게 패딩 조끼만한 게 없어요. 뭔가 막 엄청 큰 부피감에 옷을 꺼내고 놓고 막 이렇게 귀찮을 때는 패딩 조끼만한 게 없는데 요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20FW 유틸리티 패딩 베스트.
베스트 라이트 올리브 컬러가 여러분들 뭐 그레이 컬러감의 추린 셋업 하나 있으시면 거기다 그냥 화살 툭 걸치고 모자 하나 툭 눌러쓰고 이렇게 편의점 갔다가 그러다가 번호도 따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은 요만큼이지만 더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비슬로 제품들이 아닌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up to 70% 70%까지 할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분명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들보다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제 추천템은요, 19FW Grand Beach 코듀로이 워크 자켓. 코듀로이 셋업 류가 사실 이번 FW에 많이 보였어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가격 한번 봐주시고, 제가 좀 이따가 영상 끝까지 보면 추가 할인까지 있다고 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약간 셋업 느낌으로 연출을 하시되 다른 컬러감으로 가져도 되거든요. 블랙 벌룬 코듀로이 팬츠도 편하게 시티보이 이런 워크웨어 모드 내기 좋을 것 같아서 추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업을 두 개 사도 막 10만원 엄청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스타커즈 비슬로 세일이래 하고 영상 끊어 보시고 지금 당장 웹사이트 구경하시는 분들은 아마 놓치실 수도 있어요. 앞에 설명드린 세 개의 관이 나눠져 있었죠. 이힐 FW 캐리오버 관, 아울렛 관, 브랜드 관. 여기서 사용하실 수 있는 추가 15% 할인 쿠폰이 있다고요. 총 3장이 발급되는데요. 한 관에서 3장을 다 사용하셔도 되지만 나눠서 사용하셔도 돼요. 한 제품당 한 쿠폰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한인을 얹고 거기다가 하다 토도아 7일 동안 진행되는 비슬로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 중 균일가 9,900원 이벤트는 매일매일 제품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수시로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제품이 균일가로 나올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의 균일가는 히든 밴디드 데님이네요. 데님이 9,900원. 요즘 보세에도 9,900원짜리 인정을 해야 하네. 마지막 이벤트는 블랙 프라이데이 라플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1등 상품은 피스 마이너스 1 나이키 스니커즈 한 분, 2등은 비슬로 제품 이미 할인된 가격에다가 추가 35% 쿠폰, 3등은 거기다 추가 25% 쿠폰. 요거 당첨되시는 거 진짜 꿀이다. 저희 구독자님들 중 혹시라도 이거 당첨되시면 자랑해주세요. 저도 한번 응모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나 안 주더라.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비슬로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벤트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스토커즈 이벤트. 제가 워낙 니트 할머니로 유명하기 때문에 니트를 총 5분께 랜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맞춰서 드릴게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할인이 좋은 소식이 들린다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서 쇼핑하러 가세요. 저도 쇼핑을 합니다. 그럼 안녕! Black Friday!